활동력을 채웠으니까 흡연을 하면서 지금은 그러고 싶은 기분이 아니래네. 그럼 휴가를 양보해줘야 되나? 아, 왜 또 기분이 아닌 거지? 아니, 이 등병 인성 터지네. 안녕하세요. 블로터 게임 발전소 게임하는 댕댕이 백구입니다. 네, 게임 발전소는요, 국내 인디게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제가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프로그램은요, 게임은요, 바로 이 이등병 키우기라는 국내 ZHZ에서 나온 게임인데요. 이 군대 게임 제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재 감성이라서 막 군대 얘기 여자들 싫어한다 그러는데 저는 재밌어요. 엄청 재밌게 듣고 너무 재밌어. 어쨌건 이 군대 게임 제가 오늘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프닝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막 바로 게임 막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필승! 김명정님! 제가 김명정인가봐요. 이병! 이등병! 이번에 전입하게 된 신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이등병이지 말입니다. 아니, 저 이 이등병이지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어떻게 오늘 한번 터득을 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써봐야겠어요. 김병정님 아무래도 게임 방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생기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래요. 이등병님이 좀 알려주세요. 머리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호감도라고 하네요. 지금 호감도 50 상태로 호감도가 있어요. 호감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게임 오버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꺅! 절 못살게 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등병이 패기가 아주. 지금 나 병장인데 요즘 군대 좋아졌네. 아니 호감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래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긴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이등병이 대들거나 좀 하극상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지금 50에 있는데 이 호감도를 관심을 주면 높아지는 거고 관심을 사용하면 활동력이 감소된대요. 내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건가? 어머. 아니 플레이어의 인내심이 있어? 즉! 네가 실제로 이등병을 키운다면 느낄 플레이어의 인내심을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이등병을 키운다면 느낄 플레이어의 인내심이래요. 이 인내심은 관심을 이용하거나 주로 다정한 쪽으로 행동을 하면 상승하게 된대요. 인성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수치가 높으면 저에게 더 이상 다정한 쪽으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지 말입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지? 아니 그래도 풀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부조리나 개인 정비 등을 이용해서 낮출 수 있대요. 막 개인 정비가 그 왜 컴퓨터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걸로 푸는 건가 봐요. 운동을 하거나 활동력은 다 소모돼요. 관심을 줘도 소모되고 개인정보를 해도 소모되고 그럼 이 활동력을 어떻게 키워요? 다음날 활동력을 이렇게 채우는 건가 봐요. 이벤트도 발생하고 오 잘 만들었어. 계급을 전역까지 높이면 승리! 이제 얘기를 해주네요. 아니 이등병 인성 터지네. 너 인성 문제 있어? 자하 지금 이 이등병의 관심이 50이란 말이죠. 일단 그러면은 이등병 정보를 한번 확인해봅시다. 찔린 횟수는 뭐지? 일단 관심을 한번 줘볼게요. 관심을 줘. 오! 김병장의 스트레스 증가, 이등병의 호감도 증가. 일단 왜 군대에서 같이 담배 피면서 많이 친해진다고 제가 들었는데 흡연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같이 흡연을 한다! 뭐죠?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데? 그럼 관심을 가져준다? 야, 이 그냥 PX 가서 맛있는 거 한번 사줄까? 일단 같이 PX를 한번 가볼게요. 호감도가 7 올라갔고요. 일단 인내심이 12가 떨어졌어요. 이거 뭐야? 얘가 돌아다니면서 식판도 먹고 돈도 먹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는 육아일지도 있네. 이거 한번 볼게요. 육아일지. 엥? 이게 업적이 또 따로 있나 보다.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지?
이제 뭔가 싸지방을 이용하기도 하고 PX를 가기도 하고 전화를 걸면 30%의 확률로 돈을 부모님께 받기도 하고 스포츠를 즐기면 내기 하나요? 내기해서 10만 원을 따기도 하고 일한다, 작업 보수.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일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지 않나? 일단 일을 해볼게요. 어떤 일을 할 거야? 어! 벌써 활동력을 다 썼어요. 아, 이게 막 누르면 안 되는 거구나. 막 코인 막 터져가지고 신나게 눌렀더니 막. 아, 내 돈은 좀 벌었어. 일단 활동력이 없으니까, 일단 다음날로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 이등병이 부대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뭘 골라야 될까? 일단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기 위해서 관심도를 많이 많이 높여줘 볼게요. 뭐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잘 적응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러면서 호감도가 떨어졌어요. 육아일지 아까 뭐 받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밥 나오지, 옷 나오지, 못 나오지. 필승!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0점이 되면 이거 진급을 할 수 있나 봐.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이제 진급할 수 있는 식판이 다 모였어요. 진급해볼게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오! 이 훈련병에서 2등병으로 지금 진급을 했어요. 그들은 거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합니다. 귀여워. 새로운 업적을 얻었어요. 두근두근 진급날. 활동도 했겠다. 이제 아, 관심을 좀 줄게요. 휴가 양보한다. 아우, 흡연한다. 관심 준다.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일 시켜야지. 어? 이등병이 실수했대요. 이제 이 갈굼과 까임에 덤덤해졌어요. 막 부조리하게 일을 이것저것 시켜볼게요. 다른 반응이 너무 궁금하니까 쓰레기통 비워라. 픽스 심부름 좀 해. 아,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폭력으로 가르친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흑! 미안해 이등병아. 이등병님 죄송하지 말입니다. 죄송해요. 폭력으로 가르쳐볼게요. 아! 어? 활동력이 없어서 폭력을 쓰지 못했어요. 일단 재우자. 뭔가 부탁하네? 요즘 근데 좋아졌네. 선임한테 부탁도 나오고. 이등병이 이제 하는 게 되게 많네요.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가고 계속 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더 할래. 더 해! 더 해! 더 하라고! 이등병의 눈빛이 심상치 않대요. 그치? 아니야, 이번에는 약간 파탄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즘 김병장님 저한테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오! 인내심이 막 여기까지 찼어요. 눈빛 바뀌었어요. 눈에서 불이 막 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더 굴려줘야 돼. 인성 터지네. 결국 찔렸어요. 광고 보고 한 번만 봐달라고 조른다. 아, 원래 안 되는 건데 한번 해줄게.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호감도가 낮아졌을 때 상황을 봤으니까 호감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호감도 60이야 됐어요. 휴가도 양보해줘요. 이야, 호감도 보이시죠? 쭉쭉 올라가는 거. 이렇게 뭘 이딴 거 갖고 칭찬하고 그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말입니다, 이등병님. 이등병이 날 무시해. 지금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등병이 모두의 앞에서 다 나에게 말을 놨대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게 부정적인 말이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게 너무 현실적이야. 아, 이 식판 하나만 먹어주면 이제 너가 진급할 수 있어요. 어, 83개가 됐어요. 진급하기. 따다다다.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네, 오늘 ZHZ의 이등병 키우기 게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아, 이 게임 약간 뭔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왜냐면 이등병이 막 내 앞에서 비판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병장인데. 이 특성은 거기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라든지 거기에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게임 발전소 이등병 키우기 게임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앞으로 게임 발전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